내 자식 내 아이는 남의 손에 절대 못 보내. 야, 네가 내 여자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3분을 갖다 담으니까 내 자식 아닌가 죽을 때. 안녕하십니까. 남녀관계를 둘러싼 비밀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보는 조민기의 데미지, 조민기입니다. 오늘 조민기의 데미지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는 한 남성분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의뢰해왔습니다. 더욱이나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을 떠나겠다는 아내가 바로 자신의 친구 때문이라는 의뢰인.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까지 진짜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나한테 편지자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아내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느닷없는 이별 선언에 괴로움을 감추지 못하는 의뢰인.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잃게 된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알아보니까 제 가장 절친한 친구와 만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의뢰인을 더욱 처참하게 만든 것은 아내의 내연남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 진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은,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으로 무너진 우정. 그러나 사랑마저 잃고 싶진 않다. 소중하게 잃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오늘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에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자신의 꿈인 교사가 되는 것도 접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바로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어서 저희 조민기의 데미지에 의뢰를 해오신 의뢰인 이영훈 씨를 바로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이영훈 씨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죠. 이영훈 씨,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5입니다. 25이라는 나이에 2살짜리 아기의 아빠로 산다라는 게 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는 복학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휴학 중이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셋이 되다 보니까 공부는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네. 자, 교사가 되겠다는 꿈도 접고 아내와 아이 때문에 복학도 못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영훈 씨. 그렇게 자신의 꿈을 접으면서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가정인데 현재 아내분이 이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영훈 씨가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진짜 말도 안 돼. 저를 위해서 떠나겠대요. 네. 제가 선생님 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공부를 포기했다고 그게 미안해서 애까지 데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글쎄, 이영훈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혹시 의뢰인을 위해서 떠나겠다라는 아내분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군대까지 포함해서 5년이나 넘게 쉬었는데 썩어빠진, 굳어빠진 머리를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요즘 유용고시가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영훈 씨의 생각은 결국 아내분께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핑계 대는 거 맞고요. 네. 그 자식, 솔직히 그 자식 집에 돈도 좀 있고. 네.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직장도 빵빵하고. 네. 그러니까 나같이 나 같은 놈하고 살면서 궁상 떠느니 그런 놈 만나서 팔자 펴보겠다는 속셈이죠.
저 절대 분해서라도 절대 못 보내줍니다. 절대 안 보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을 망친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모든 원인을 제공한 자신이 이영훈 씨 곁을 떠나겠다는 박경화 씨. 그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화 씨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이영훈 씨 통해서 지금 현재 박경화 씨가 이영훈 씨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영훈 씨는 박경화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 헤어질 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네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네가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 자식 만나는 거 다 봤는데 지금 내가 헛거라도 봤다는 거냐? 난 자기가 다시 공부를 했으면 해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려고 만난 거야. 야, 야. 왜 갑자기 나를 공부를 못 시켜서 안달이 난 건데? 아, 너 나 공부시키고 그 자식 만나서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왜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해? 미안해서 그러잖아.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던 선생도 포기한 게 미안해서 그러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야, 내가 포기한다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정리한다는데 네가 왜 그래? 뭘 포기해. 어? 그렇게 하고 싶다던 이명호 수첩 꺼내보면서 그런 척 했었다고 말이 나와? 친구들 만나면 돈 쓰니까 그러지. 그리고 책 그깟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냐? 너 인생 패배자처럼 사는 거 나 더 이상 못 보겠어. 자,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맞닥뜨려지고 그래서 남편분이 공부를 그만두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저 사람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 끊고 미혼모 쉼터로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저요. 처음부터 쟤한테 기댈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숨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때 모질게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그때라도 되돌려놓고 싶어요. 야, 되돌리긴 뭘 되돌려. 내가 내 아이랑 내 아내 책임지겠다잖아. 내가 지금 고생해도 좋다잖아. 제발 그러지 좀 마. 내가 떠나겠다잖아. 나랑 은찬이만 없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응?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그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넌 날 위한 거라는데 솔직히 말해봐. 그 자식 때문이잖아. 그 자식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지금. 아니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왜 자꾸 X가 되냐고. 난 걔랑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야. 어? 왜 자꾸 억지를 부려. 친구. 친구. 나도 안 만나는 내 친구를 네가 왜 만나는데. 어? 박경아 씨, 그런 친구분이라면 왜 만난다는 사실을 남편분께 알리지 않았나요?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말을 안 하고 숨기고 그러고 만난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사유는 되거든요. 저 사람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랬어요. 그 친구는 유학 다녀와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시장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발목 잡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망친 저 사람 인생 어떻게 좀 굳이 좀 해주겠다 볼까. 그래서 도움 좀 요청하려고 만났던 것 뿐이라고요. 웃기지 마.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X가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나 선생님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차라리 그냥 솔직해져라. 공부할 시간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명호 씨 체크를 안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나 너 그러는 거 보고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제일 힘든 기분이었는지 알아? 어릴 때부터 꿈이라잖아. 어릴 때부터 꿈이잖아. 그걸 어떻게 종이 접듯이 접어지냐? 니는 네 꿈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접어야지 하면 접어지냐고. 그게 어떻게 있으니까, 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야, 네 말대로라면 담배 끊는 사람은 담배 근처에도 가면 안 되냐? 술 끊는 사람은 술집 간판도 보면 안 되는 거냐고. 뭐라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억지는 네가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의견이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남편을 위해 떠나겠다는 아내분과는 달리 남편분은 조건 좋은 자신의 친구에게 가기 위해 아내가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이유를 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계 데미지에서는 의뢰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말 맞는지 아내 박경화 씨의 생활을 추적해봤습니다. 남편 이영훈에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는 이별을 요구했다는 의뢰인의 아내 박경화.
그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던 그녀가 어린 아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헤어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적 첫날, 추적팀은 그녀의 갑작스런 이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추적에 들어갔다. 간편한 차림으로 집에서 나온 그녀가 찾은 곳은 집 근처의 슈퍼. 그리고 여러 날의 관찰 결과, 박경아는 집 근처 시장을 제외하곤 외출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느 가정주부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추적 3일째 오후 무렵 아이를 안고 나오는 박경아. 그녀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울리는 휴대전화벨 소리.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박경아.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모습이었다. 추적 5일째 외출 차림으로 아기를 안고 나오는 그녀는 집 근처에 와 있던 친구를 만났는데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이야. 그녀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추적팀 역시 박경아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번화가. 커피숍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그때 다가오는 한 남자. 어, 봐. 바로 남편 이영훈의 친구 윤승기. 무슨 일이냐? 아, 걸렸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여성 전문 의류 판매점. 괜찮네. 뭐가 비싸. 괜찮네. 좋냐? 뭐 사주니까 좋아? 몰라. 보고 마음껏 골라. 내가 여태까지 못 사준 거 다 사줘. 박경아에게 고급 의상을 사주는 윤승기의 모습이 데미지 카메라에 담겼다. 쇼핑을 끝낸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일식집. 추적팀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쯤 흐른 후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 사소한 행동으로 박경아를 배려하는 윤승기의 모습은 다정함 그 이상으로 보였다. 그래서 넘어갔냐? 남편 친구와의 막무가내 뭘 넘어가? 친구랑 밥도 먹냐? 충분했다. 보자, 밥만 먹었는지. 우와.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됐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니? 멋있다. 멋있다 할 것 같고. 우와. 진짜 고마워. 이런 거 샀어. 이 선물은 내가 직접 만난 선물이 나올 것 같아. 박경아의 생일인 듯 했는데 꽃과 함께 아이의 선물까지 챙겨주는 윤승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 같았다. 추적 7일째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한 박경아. 빨렸네. 나오기래. 쉽다, 아이 맡기는 게. 어? 그녀는 다시금 친구에게 한번 아닌가 보지? 이번에도 남편의 친구 윤승기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추적팀은 조심스레 박경아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도착한 차. 분명 윤승기의 차가 확실했다. 남편이자 친구인 이형은 모르게 잦은 만남을 갖고 있는 두 사람. 추적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유명 골프 연습장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취하는 거야. 예,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요즘에 골프 못 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는 배워줘야 아 사회생활에 쓸모가 있다고. 미친데 괜찮을까?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골프장에서 데이트를 하는 듯 즐거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저녁 무렵 골프장을 나온 박경아와 윤숙이가 향한 곳은 호텔. 호텔? 호텔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거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다 박경아와 윤숙이의 발걸음이 머문 곳은 호텔 안에 있는 고급 바였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둘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분명한 듯 보였는데. 친구 사이 저런 거 가벼운 술 한 잔 후 자리를 뜨는 두 사람. 추적팀은 그들의 뒤를 급히 뒤쫓았는데. 그러나 추적팀은 바를 빠져나오는 사이에 박경아와 윤승기를 놓치고 말았네. 아, 저걸 놓치면 어떡해요. 두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추적 결과 둘의 모습은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남편 이영훈을 위해 이별을 선언했다는 박경아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인가. 호텔까지 갔어? 나 말해봐, 잤냐? 좋아 그러니까? 네? 호텔 갔잖아! 안돼! 너 나 함부로 했다! 뭘 함부로 해? 자, 박경아 씨, 지금 화면을 보니까 남편분께서 화를 내고 또 의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친구분과는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니신가요? 네, 친구일 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세 사람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사실은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거고, 그래서 사귀게 된 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거 보니까 그 자식 아직까지 얘한테 미련 못 부리고 좋아하는 거 맞네요. 좋아하는 거 맞아요. 좋아하긴 누가 누굴 좋아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네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걔를 왜 만나냐. 내가 걔를 왜 만나. 나도 양치라는 게 있거든. 나 때문에 고생한 남자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 만나잖아. 만났잖아. 다 지켜놓고 무슨 소리야. 영랑호 씨 부부들만. 네 남편은 지금 시장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건데. 야. 좋냐고. 아니거든. 정말 아니거든. 너 저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 야, 니들 만나는 날이 무슨 날인지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고? 그래, 꼭 알아들 필요는 없겠지. 네 생일도 아닌데 네가 왜 알아야 되겠어? 저 날 내 생일이야. 너 까맣게 잊어버렸겠지만. 야, 근데 네 생일 까먹은 거 같고 돼가지고 위로받았냐? 네 남편은 사는 게 바빠서 네 생일도 하나 기억 못하고 지금 바빠서 이러고 있는데 다 광고하고 다녔어. 한심한 남편 욕하고 다녔다고.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자, 박경아 씨.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무심한 남편을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는 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날은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아이 생일이기도 했어요. 아이랑 저랑 생일이 똑같거든요. 전 그렇다 치고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런데 마침 전화가 왔길래 그냥 나가버린 것뿐이라고요. 아이가 불쌍해? 아이가 불쌍한 사람이 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맡기고 다니냐? 그리고 데이트하고 잘 놀러 다니네. 거 봐, 돈 많은 남자 좋아서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 나 그냥 순수하게 걔 친구에서 만나는 것뿐이야. 친구 좋아하네. 야, 남녀 사이에 무슨 친구가 돼. 너도 그럼 내가 딴 여자 만나서 걸렸는데 친구였다 그러면 다 이해되냐? 이해되냐고. 그거랑은 얘기가 다르잖아.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너 나 못 믿어? 내가 아니라잖아. 이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나타나냐고.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나 버리고 간다는 여자를 어떻게 믿냐고. 나 너 하나만 보면서, 너 하나만 생각하면서 다 버리고 살아왔는데 그런 네가 날 버리고 딴 놈 만나서 간다는데 내가 어느 누굴 믿냐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어? 너 나 때문에 인생 다 포기한 것처럼 항상 내 숨통을 조이잖아. 나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난 우리 둘 다 불행해진다고. 불행해질지 행복해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살아봤어?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가는 거라 솔직히 말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돈 많은 집에서 당신 아들 공부시켜준다고 했다면서. 나만 빠지면 만사 다 해결된대. 아들 인생 망친 나만 빠지면 된다고 걸어달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한다고, 너한테 잘해주라고 잘해주라고 그러시는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뭐라고?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해도 한단 소리야? 그럼 거짓말이지. 어? 우리 엄마가 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친딸처럼 거둬준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자, 시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정말로 박경아 씨에게 이영호 씨 곁을 떠나달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없는 소리 했겠어요? 쟨 체크를 안고 방황하고 어머니 저만 빠지면 된다 그러시고 내가 떠나줄게, 어? 내가 떠나줄게. 자, 알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길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은 뭐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 그러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계 데미지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뢰인 이영훈 씨의 생활도 추적해봤습니다. 아내 박경화의 갑작스런 이별 선언으로 소중하게 일궈온 자신의 가정을 잃게 되었다는 의뢰인 이영. 추적팀은 의뢰인의 일상 역시 관찰에 들어갔는데 그는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행동들은 그의 부지런한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한참 바쁜 시간 누군가가 그를 향해 다가왔는데. 아, 이게 뭐야? 응? 아유, 이 땀난 거 좀 봐. 참. 아, 이런데 왜 그래요? 왜 오다니? 지나가다 그냥 들렸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응? 아직 내가 네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나겠어. 아유, 정말 속상해서 정말. 뭐가 속상하시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기가 막혀서.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이걸.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애미야? 너 지금 어딨어? 아니, 네 신랑은 지금 시장에서 땀 뺑뺑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너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응? 당장 시장으로 와! 잔뜩 화가 난 이영훈의 어머니. 그녀가 전화를 건 대상은 며느리 박경화인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박경화가 아이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이 드문 시장 한 구석으로 향하는 두 사람. 어떤 일이세요? 너 뭐 하는 애야? 응? 어쩐 일? 너 뭐 하자는 물건이냐고? 그래, 네 남편은 이 더운 여름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애, 응? 우리 애 이렇게 시장바닥에서 고생할 애 아니다. 응? 우리 애 교단에서서 선생님 소리 들을 애야. 근데 너 만나고 되는 일이 뭐가 있니? 응? 너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뭐가 됐냐고? 나가. 나 이제 네 꼴도 보기 싫고. 그래,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어디 오늘 사생 결단을 한번 해보자. 응? 언니, 그래요? 너 지금 우냐? 언니가 저러셨어. 아니,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응? 이래서 여자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응? 여자가 집에서 찔찔 자고 있는데 남자가 일이 되겠니? 응? 아이고. 아, 그래. 네 남편한테 가서 일러. 어? 일러. 몸도 고달퍼 죽겠는데. 응? 몸도 고달퍼 죽겠는데 속도 뒤집어 놓으라고. 뚝해. 뭘 울고 있어? 뭘 잘했다고 울어? 저거 보고 있었던 거야? 어? 고된 야단을 맞는 박경호.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이영훈이 데미지 카메라에 담겼다. 추적 4일째.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이영훈. 늦은 저녁이 돼서야 퇴근을 했는데. 피곤해 지친 모습이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추적팀은 그를 놓칠세라 주의를 하며 뒤를 쫓았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임용고시 장학원. 야간 수업을 듣는 듯 했는데
그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추적. 너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러나 이영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모습을 보였다. 추적팀의 관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추적 6일째 자기들의 통화를 하는 이영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는데? 너가 웃자고. 야, 야. 아내 박경아와의 통화인 듯 했는데 그의 기분은 언짢아 보였다. 집으로 향하던 그가 들린 곳은 포장마차. 혼자 외로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영우는 안주도 없이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이영훈의 모습은 다소 위태로워 보였는데. 또 시비 걸었어? 뭐야? 너 왜 그래 정말? 속상하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힘들었어. 급기야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다. 추적 8일째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영훈. 난 너 이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어. 안 가요, 안 가요. 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 엄마 제발.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지금 못 살겠어. 안 간다는데 왜 그래? 아니, 인간은 뒷바람 커진다 그랬어. 인간, 안 가요. 아, 엄마 집 좀 들려줘. 엄마, 너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애원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근처의 카페. 뭐야? 뭐야 저 여자? 여기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지금 얘가 지금 사는 거야? 얘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 다 봐봐 어떻게 되는지. 기가 막혀서. 그리고 한 여성과의 만남. 이영훈이 마지못해 끌려 나온 자리는 바로 선을 보는 자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뭐야, 저거 다 보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너 그리고 저거 지금 선 본 거야? 딱 좋네. 나만 나가면 되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하도 그래서 겨우 나간 거야. 내가 그 자리 나갔다 그래서 그 여자랑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친구로서 만난 거거든. 근데 너 나한테 바람났다고 난리 쳤잖아. 너 바람 피운 거 다 들켰잖아. 왜 그래? 자, 이영훈 씨. 조금 전에 분명히 이영훈 씨 어머니께서는 여기 계신 박경화 씨에게 그렇게 심한 말씀 안 하실 분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이영훈 씨가 뭔가 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거짓말 비슷하게 뭐 그렇게 말한 건 죄송한데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경화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부로 제가 끼어들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끼어들어봤자 일만 더 커지게 되고. 야, 뭐라고? 내가 언제 끼어들라고 했어? 편지를 내려라고 했냐고! 난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속상하고 참고 살았는데 그냥 힘내라,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없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내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할 수 있었어? 내가 언제 구경만 했다고 그래. 나도 마음이 아파. 나도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도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야. 가슴이 찢어지면 좀 말려주시던가. 그리고 학원은 또 뭐야? 너 나 모르게 저러고 다니다가도 그냥 바쁘셨겠다. 너 선생님인가 뭔가 그거 포기 못해. 네가 포기하면 어머니 등살에 내가 죽어. 내가 떠날 테니까 너 공부해. 어? 뭐 돈 내준다는 사람도 있네. 그만 좀 해라. 어? 노인애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거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너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떠나겠다 그러는데 가진 것도 한 푼 없으면서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냐? 그래, 가진 거 한 푼 없어서 돈만 X한테 좀 도움 좀 구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나 그냥 놔주라. 내가 애기 잘 키울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어? 야,
엄마가 애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너 나가려면 혼자 나가. 네가 X랑 나가 살건 말건 상관 안 해, 이제부터. 그치만 애기는 절대 못 데려 나가. 나가려면 혼자 나가란 말이야, 알겠어? 누가 걔랑 산대? 돈 많은 걔한테 돈만 좀 빌리는 것 뿐이야. 돈만 빌리는 거라고. 그리고 뭐 애를 두고 나가?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죽이라고! 네, 박경아 씨, 잠시만 좀 진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자리에는 사실 두 분의 친구 윤승기 씨가 이 자리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왜 나와요? 예? 야, 네가 불렀냐? 네가 불렀지? 내가 왜 불러? 내가 미쳤어? 네, 윤승기 씨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윤승기 씨 나와주시죠. 야, 여기 어디라고 나와? 둘이 호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간 거야? 말해. 여기를 무슨 자리라고 네가 어떻게 나와? 자, 이영훈 씨. 야, 너 그럴 게 아니야. 자, 이영훈 씨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윤승기 씨, 저희 제작진에게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본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전하셨는데요. 네. 내가 친구로서 같은 남자로서 정말 미안한데 나한테 보내라. 뭐? 야, 너 왜 그래?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난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래? 그리고 뭐라고? 너 여기서 왜 그러냐고? 그럼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나 설명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 설명을 무슨 설명을 해 여기서? 설명해봐. 해보라고. 야, 그럼 행복하게 해주던가. 그래서 뭐? 저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뭐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돌아오니까 우리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용히 앉아. 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원 씨, 잠시만 앉아주시죠. 예, 말씀 계속하시죠. 제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둘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둘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집 앞에서 X가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대놓고 기다리다가 어머니 가시고 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뭐 우리 집에까지 갔어? 우리 집에까지 갔어? 아니 있어. 내 다른 남자 집에 들이냐? 그런 거야? 야, 왜 얘가 다른 남자야? 다른 남자 아니면? 야, 이 친구야, 친구. 우리 친구잖아. 친구? 친구랑 뭐 하는데 둘이 손잡고 소꿉장난을 했어? 야, 애라고! 애랑 둘이 놀고 있길래 제가 데리고 나가서 밥도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 집 부탁했냐고? 진짜! 자, 영훈 씨, 잠시만 좀 진정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남자는 인생 망쳤다 그러면서 자기만 조용히 빠져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는 돈 한 푼 없이 애까지 뺏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가 야 도와달라고 그랬냐고? 윤승기 씨 입장에서 한때 좋아했던 여자가 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경제적인 도움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영훈 씨에게 박경아 씨를 나한테 보내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 지금 돈 한 푼 없이 애까지 뺏기게 생겼더라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얘 가진 거 다 합쳐도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누가 경제력도 안 없는 여자한테 양육권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얘 아이 뺏기면 얘 못 살아요. 그래, 네가 책임을 져. 네가 내 여자 내 자식 책임 지냐고. 내 자식이랑 내 아이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 뭐라 네가 그랬어? 내 아니잖아. 너 예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좋아하니까 나한테 포기해달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얘 네가 무조건 행복하게 해준다고.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며.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야? 네가 지금 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가 지금 네 입주생으로 그런 말이 나와 있어. 그래서 고생하는 아이고. 꼴을 보니까 보내놓고 고생하는 꼴을 보니까 후회되냐? 그게 나냐고? 내가 조용히 떠나는 데잖아. 야, 어? 나는 둘이 흥마도 해라 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 내 아이를 남의 손에 절대 못 보내. 알겠어? 야, 넌 그냥 너 하고 싶은 공부나 해. 널 챙겨주겠다는 여자도 있다면서. 야, 그러니까 세상 불쌍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능력 있는 나한테 보내란 말이야. 보내면 또 찾아가게. 아 무슨 물건이냐? 마켓 다 찾아가게? 네 마음대로 돼 그게? 너 옛날부터 돈 잃으면 다 되는 줄 알지? 옛날부터 너 재수가 없었어 알아? 있는 것들은 다 똑같다고. 뭐라 그래? 있는 것들은 똑같다고. 재수 없다 그랬다 왜? 우리 여자라도 못 책임지는 뭐 나한테 재수가 없어? 그래. 넌 실패한 인생. 네가 내 인생이 말아먹을 거야. 자 다들 알았어 나오세요. 좋아. 다들 좀 진정을 좀 하시죠. 윤승기 씨의 등장으로 의뢰인과 반론인 두 분의 대립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어느 편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함께 계신 배심원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의뢰인 이영훈 씨 말대로 아내분이 떠나려는 이유가 남자친구 윤승기 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카드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반론인 박경화 씨의 말대로 그녀의 선택은 남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면 먼저 반론인의 말이 사실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 같아도 네. 저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의 인생이 망쳐진다면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여자분들 살다 보면은 왜 사랑보다 돈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분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네. 돈 많은 남자분한테 가신 것 같고요. 아무리 돈이 좋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한테 이제 자기를 위해 희생해준 그런 남편인데 그런 남편한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분이 참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그냥 살라고요? 말은 쉽죠. 근데 그거 힘든 것도 어느 정도지. 저 사람 인생 망치고 있고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야, 미치긴 누가 미쳐. 미칠 사람 상황을 생각해봐. 미칠 사람은 나라고. 너를 지금 떠나겠다 그러지? 이 자식을 5년 만에 나타나서 5년 만에 나타나서 너 데려간다 그러지? 정작 미칠 사람 나란 말이야. 알겠어? 미안해. 미안한데 이제 그만 좀 하자. 아, 뭘 그만하냐고. 너도 그만해. 아이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기부들 있네. 그만하기 누구 마음대로 뭘 그만하냐고 지금. 니들 마음대로 뭘 그만해. 어? 뭘 그만하냐고. 야, 내가 웬만하면 참겠는데. 근데 너가 불쌍하진 않냐? 얘는 차비가 없어서 애랑 손잡고 30분을 걸어왔더라. 야, 너 네가 지키고 싶은 사랑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냐고. 야, 네가 내 여자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30분을 걷더니 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걷어. 무슨 상관이냐고. 저기요, 저 두 사람 저 설득시킬 자신 없거든요. 저 그냥 조용히 떠날래요. 떠나긴 어딜 가, 얄마야. 아이고, 아직 할 얘기 남았고. 자, 모두들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자, 좀 진정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로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민기의 데미지에서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조민기의 데미지 추적 X파일 함께 보시죠.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갑작스런 이별을 선언한 의뢰인의 아내 박경아. 절친한 친구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버젓이 만나고 있는 의뢰인의 친구 윤승기.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이 모든 상황에 힘들어하는 이영훈. 그들은 과연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일까? 추적팀은 세 사람의 행동 반경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알아낼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 바로 윤승기와 박경아가 숨기고 있는 비밀 하나. 추적팀은 윤승규와 박경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추적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박경아 추적 8일째,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잠시 후 도착하는 윤승규의 차가 카메라에 잡혔다. 그리고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다른 날과 틀리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었다. 박경아와 윤승기, 아이까지 데리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놀이공원. 아이를 위해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온 듯했다. 박경아는 왜 자신의 남편이 아닌 윤승기와 나들이를 온 것일까?
두 사람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박경아는 물론이고 아이에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윤승기의 모습이 취재팀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가족이었다. 야, 보기 좋다. 추적 11일째. 이번에는 아예 윤승기가 박경아와 아이를 집 앞까지 직접 데리러 왔는데 남편 이형은 모르게 잦은 만남을 가지는 박경아와 윤승기. 이제는 아이까지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백화점이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여유롭게 쇼핑을 하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다. 세 사람은 백화점 안에 음식점을 찾았는데 내가 다 알아갑니다. 헌신적으로 아이를 챙겨주는 윤승기의 모습. 야, 무슨 소리야? 남편의 아빠?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야, 보는 듯한 박경. 그녀의 속상은 야, 과연 무엇일까? 그날 밤 박경아와 아이를 데려다주는 윤승기. 아빠 빠이빠이. 아빠? 야, 저 뭐냐고. 아빠? 야, 됐어. 내가 울게요. 저 뭐예요? 헤어짐이 아쉬운 듯 박경아와 아이를 꼭 껴안는 윤승기의 행동에서 추적팀은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잡힌 추적 16일째 날 박경아와 윤승기는 아이와 함께 시내의 한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두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승기의 모친. 솔직히 영희야, 대표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당황하게 놀랬었어. 뭐야, 아니 뭐예요 이거? 뭐 찍어온 거야 이거? 부모 입장에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쉬운 마음. 알았어, 이 아재 무슨 소리냐고. 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미 이렇게 예쁜 선수도 낳았고. 야, 혼자 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집안일 보니 어렵다고 들었는데 결혼식 좀 보내기가 할 테니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뭐야? 뭐, 말, 뭐, 뭐예요? 말해보세요. 맞아. 뭐예요 말, 이거? 예? 말이라고. 야! 아이고. 그래, 뭐야? 어디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한번 안아볼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거 할머니한테 썼었는데. 할머니? 박경아와 이영훈의 아이를 자신의 손자라고 일컫는 윤승기의 어머니.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는 이영훈이 아니라 바로 윤승기라는 사실인가. 그리고 박경아와 윤승기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자 명백하게 드러난 진실. 그것은 이제껏 이영훈이 키운 아이의 친구가 바로 윤승기라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게 뭐야 이거? 거짓말이야. 뭐야 이거? 야, 너 뭐야 말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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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야,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울지 말고 말해봐! 나오세요, 이거! 야, 어떻게 된 거야? 말해보라고! 잠시만요. 자, 박경아 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박경아 씨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못해요. 야, 왜 말 못해? 말해봐! 거짓말이라고! 변명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해보라! 미안하다. 야, 내 아이였어! 야, 개소리하지 마! 미안해. 2년 동안 키워온 내 아이가 어떻게 네 아이야? 내가 2년 동안 키워왔는데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어떻게 이러지! 벌써 이들 다 검사까지 다 마쳤어! 야, 내 아이인 거 확실해! 확실해? 무슨 말이야? 너 알고 있었어? 미안해. 나 그러면서 2년 동안 개같이! 개같이 벌어온 돈 가지고 남의 자식 키운 거야? 그런 거야! 말해보라고! 말리라고! 야! 미안해! 야, 왜 말리지 마요 이거! 그런 것도 아니었어! 미안해! 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말해보라고! 똑바로 말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려던 거 아니었다고! 야, 나 더 이상 너 무서워서 더 이상 너랑 얘기 안 되겠어.
네가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실수 실수였다고. 실수. 너 군대 갔을 들어봐 들어보란 말이야. 너 군대 갔을 때 둘이 술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그냥 둘이 하룻밤이 실수였어. 그리고 나서 난 바로 유학 갔고. 자 그렇다면 윤승기 씨도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 제가 돌아와서도 봤을 때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 조용히 해 들어봐. 제가 랑 얘기를 하다 가 저한테 말 실수를 했는데 제가 눈치를 채고 물어봤습니다. 말을 안 하길래 제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한 거예요. 들어서 나만 감쪽같이 속인 거네. 나만 모른 거야. 조용해. 나만 속인 거야. 오지 마 너. 뭐야 너라면 무서워. 소름 돋아.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하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었어. 뭐야. 저만 네 아이가 아니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야. 미안해. 조용히 하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조용히 하라고. 너란 내 무서워. 소름 돋아. 미안하다고 나야? 미안하다고 나냐고!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할 수가 있겠어. 너 같은 분은 아니야. 진정해, 대장고 지금. 내가 이제 진정해, 대장고. 내가 이제를 말 안 하고.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 왜? 나만 속이려고? 어?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미안하다, 야. 없잖아. 미안해. 야, 들어와봐. 미안해. 어떻게 된 거야? 뭐,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그러면 박경아 씨. 남의 아이 때문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본인과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영훈 씨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그만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그곳에 그래서 번 돈으로 제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차마 쟤한테 네 아이가 아니란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핑계라도 대고 조용히 떠나려고 한 건데. 핑계가 바람난 거야? 핑계가? 어떻게 핑계가 돼 그게? 미안해. 핑계를 해결되냐고 그게? 말려. 어디가 뭘 말하냐고? 어디 가냐고? 말려 봐. 노라고. 할 말 나왔다고 어디 가냐고? 말려. 어디 가냐고? 말리라고. 내가 니들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나오세요. 야 너 어디가? 노라고. 야! 어디가? 일로 오라고! 일로 오란 말이야! 박경아와 아이를 위해 교사의 꿈을 버리고 생계를 택한 이영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아내. 이영아는 절친한 친구인 윤승기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는데 알고 보니 박경아는 술에 취해 하룻밤 실수로 윤승기의 아이를 가졌고 그 사실을 이영훈에게 숨기고 그와 결혼했던가. 자,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던질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책임지려고 했던 의뢰인의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나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간직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비밀을 꺼내놓고 해결점을 찾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민기의 데미지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